부단 상업령 얘기하다가 제가 딴 데로 샜는데 끊어짐이 없이 이어지는 이 오염은요. 신상응지에 의지하여 방편을 익혀 단계적으로 벗어난다. 육바람일이 체득되는 수준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점점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보세요. 상속식의 작용이 극복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극복이 되는데 점수적으로 그러니까 점수 점차. 자, 도노는 어떻게 한 방에 될지 몰라도요. 도노도 한 방에는 안 됩니다. 그 참성 과정을 오래 걸려요. 그런데 깨치는 데는 순간이에요. 딱 아는 데는. 그래서 도노라고 그래요. 도노라고 해서 지금 당장 아는 게 아니라 수행의 시간은 걸리는데 알 때는 딱 한 번에 알아요. 아 하고 참나를 바로 알아요. 왜? 원래 참나는 퍼펙트한 자리니까 바로 알아요. 보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도노라는 말을 붙인데 육바라밀은 전체적으로 점수입니다. 할수록 실력이 늘거든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벗어난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면 벗어나냐? 일지보살인 환희지의 다른 이름입니다. 정심지가. 마음이 청정해지는 자리. 자기의 본성이 육바라밀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을 투명하게 알아버려서 이게 다시는 그걸 부정하고 살 수 없는 경지에 가면 마음이 청정해진다 그래서 정심지 그럽니다. 자, 부단 이제 두 번째 단계로 올라왔어요. 부단 상응념은 일지보살 때 극복한다. 근데 자 어떻게 돼 있죠? 궁극적으로 벗어난다 이런 말은 저는 쓰고 싶지 않습니다. 벗어나는 법을 확실하게 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칠식의 분별 말이 좀 이상하네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이라고 보세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칠식의 분별로 말미암아 고락의 분별이 끝이 없이 꼬리를 물고 일어난다. 어? 제가 그대로 뒀나요? 제 문구 그대로인 거예요, 저랑? 예. 제가 원 글에선 지웠는데 이 교재선 안 바뀌었네요. 앞에 꼬리에 꼬리를 문을 지우시고요. 착각했네요. 교재가 수정 안 돼 있죠. 그거 지우시고 칠식의 분별로 말미암아로 시작합니다. 칠식의 분별로 말미암아 보세요. 칠식의 분별로 말미암아 상속식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 상속식이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상속식이 일어난다. 즉 고락의 분별. 괴롭다 즐겁다 이게 분별이 계속 이어진다. 이게요. 뭔 얘기냐면 지식이 판단을 하는 건 지식이에요. 좋다 싫다 하면 그 인과가 우리 아래하시게 다 쌓여 있다가 그게 이제 계속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 판단한 그 과보들이 쌓여 있다가 문득 좋다 싫다 이제 자기가 판단한 것에 끌려다니는 거죠. 좋다고 한 걸 만나면 어때요? 즐겁고 싫다고 판단한 것이 또 계속 또 부딪히면 괴롭고 그거랑 또 좋다고 했던 걸 못 보면 또 괴롭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내 마음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고락의 분별이 이어져요. 원인은 채식 때문입니다만은 아무튼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 업력이죠, 업력. 업에 의해서 끄달리는 거예요. 나는 그만 이제 쉬고 싶은데도 끌려갑니다. 계속 과거를 집착하고 미래를 걱정하고 이런 고민들이 끊없이 이어집니다. 그게 무의식적으로 이어지는 걸 상속식, 의식에 떠오르면 육식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떠오르는 거는 아까 일주보살이나 아라하니 극복했고 무의식적으로 이어지는 이 업력을 극복하려면 도력이 아니곤 안 돼요. 육바라밀을 투철히 깨치 육바라밀의 근본 원리가 이 참나의 법성이라는 걸 진여법의 속성이라는 걸 정확히 아시기 전에는 이게 끝나지 않는다 하는 그 미세한 분별이 끝나지 않는다. 그래서 법신을 온전하게 보지 못한 일주보살은 법신에 대한 이해가 체험보다 앞서서 즉 신해력이 아직 강해요. 재밌죠? 자, 십신도 신해력이 강해서 이걸 극복하고 일주가 됐는데 일주도와 육바라밀에 있어서는 일주도 결국 신해력 단계예요. 즉 육바라밀이 답이다라고 믿고 이해하는 단계지 즉 개념적으로 이해하는 게 강하지 지금 체험이 약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일주가 단계적으로 일지가 된다는 거 뭘까요? 먼저 개념적으로 이해했다가 자명하게 체험이 쌓여가다가 단계적으로 극복해서 마지막에 자명해지면 일지가 돼요. 아, 이 모든 게 육바라밀이구나 하는 거 알면 일지가 돼요. 그래서 아직 일주보살은 신해력, 믿고 이해하는, 개념적으로 이해하는 힘이 더 강해요. 그래서
체험이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만 체험보다 개념이 앞선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직 아공 복공의 극치인 구공을 증득하지 못하였기에 상속상을 극복하지는 못한다. 아공 복공까지는 아는데 구공을 아직 모른다. 내 안에 육바라밀 들어있다 하는 그걸 아직 모른다. 비로자나 부처님이 이 여섯 가지 육바라밀의 형상으로 생겼다 하는 요건 아직 모른다. 그러니까 진여법을 아직 정확히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내 안에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번뇌를 아직 딱 다 쳐내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쳐낼 수 있는 그런 이해와 실천력이 생기는 경지가 일지보살이다. 그럼 일지까지 왔죠. 톨게이트 통과한 겁니다. 이러면 이제 진여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버렸어요. 견성이 투철하게 됐어요. 그냥 이대로 살아가면 돼요. 이분은 이대로 계속 살아가시면 살다 보면 이제 또 한 단계 점프할 때가 오죠. 계속 이렇게 살아가다가 자 일지부터 지금 그 뒤에 내용은 많이 생략돼 있고요. 이제 바로 7지로 넘어갑니다. 보세요. 분별지 상응염이라는 게 있다. 분별하는 지혜로 상응하는 오염인데 이지인 구계지, 이지를 구계지라 그래요. 자, 일지랑 이지 이름 재밌죠. 일지는요, 보세요. 내 안에 육바라밀 있다 하는 거 알아요. 내 안에 육바라밀 있다 하는 걸 확실히 알아요. 이제 의심할 수 없게 알아요. 이 진리를 이제 부정할 수 없습니다. 죽어도. 그러면 정심지, 마음은 청정해졌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더 살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더 살아보는 단계가 이지예요. 그러면 계율이 갖춰져서 구계지라 그래요. 원래 이름은 뭐였죠? 우리가 아는 이름? 이지 이름이 이구지. 때가 벗겨진다고 이구지예요. 실제로 이제 생각, 말, 행동으로 열심히 육바라밀을 실천해요. 일지에서 너무 자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실천력이 점점 커지면 이지에 도달해요. 이지는 때를 많이 벗어요. 업보를 많이 벗겨내요.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계율을 갖췄다. 실천력까지 갖췄다. 그래서 구계지. 일지가 마음을 갖췄으면 이지는 이제 발까지 갖춘 거예요. 실제로 걸어가는 힘까지. 구계지부터 단계적으로 벗어나요. 자, 분별지 상응령은 에고작용이다. 에고의 작용이.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제가 평소 강의할 때 아집이라고 하는 게 이거예요. 아집. 칠식의 작용의 핵심을 아집이라고 그래요. 아집. 아집 벗기면 칠지보살이고요. 법집 벗기면 이게 법집이에요. 근본무명이 법집의 원인이에요. 법집. 진리를 왜곡시키는 법집을 벗겨내면 부처가 돼요. 이거 아셔야 돼요. 아집을 벗겨내면 칠지. 법집을 벗겨내면 불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칠지에 가서 벗어납니다. 단계적으로 이 아집을 벗겨내다가 아집이에요. 분별지 상응령이라는 게 나의 내 위주로 좋다 싫다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집이죠. 나를 중심으로 해서 좋다 싫다 좋다 싫다. 요거를 극복하는 게 이제 칠지입니다. 칠지인 무상방편지에 가서 궁극적으로 벗어난다. 자, 칠지라고 해서 완전히 또 떠난 건 아닙니다. 칠지도 타락할 수 있어요. 다만 칠지 정도 되면 자 아집을 따를 확률이 이제 확 줄어들어요. 확률은 아직 있는데 이제 현저하게 줄어들어요. 안 할 수 있는 힘이 생겼기 때문에. 근데 칠지를 무상방편지라고 한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무상방편지는요, 무상이라는 건 공입니다. 자, 공이에요. 자, 보세요. 자, 여기 칠판 보세요. 일지면 내 안에 육바라밀이 있다 알았죠. 이지는요 그걸 실천해요. 밖으로 육바라밀을 틈날 때마다 구현해봐요. 뭔 일이 생기건 작은 일도 육바라밀로 요리하고 큰 일도 육바라밀로 요리하고. 근데 아직 역량은 딸려요. 근데 3지 4지 가면 역량이 확 늘어요. 그러다 5지 6지 가면 이제 아주 심화됩니다. 자유로워지기 시작해요. 그러다 7지에 가면 이게 공이죠. 공의 마음이 내 안에서 공인데 열반의 마음, 공의 마음이 어떤 일이 부딪히면 그냥 육바라밀이 나오기만 일지는 나오기는 하는데 잘 해결은 못해요. 에고가 아직 두터워서 무지와 아집이 두터워서 이 육바라밀의 작용을 많이 막아요. 일지는. 그런데 칠지는 아집이 극복됐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아집으로 인해 육바라밀이 막히던 게 안 막혀요. 그러니까 7지부터는 그냥 육바라밀이 나와서 퍼펙트하게 문제를 해결해버려요. 100% 완벽은 아닌데 아집이 막는 부분이 사라져요. 여러분 육바라밀을 한참 해도요. 아집이 막습니다. 나를 위하는 마음이 육바라밀의 구현을 계속 막아요. 내 것 따지고 내 체면 따지고 자꾸 따지면서 나를 막아요. 이때가 제일 힘들어요. 5지, 6지 넘어갈 때 힘든 게 아집이 막아요.
다 아는데 오지부터는 자동으로 나와요. 자동으로 육바라밀이 나오는 힘이 오지부터 나와요. 오지부터는 공이 그냥 육바라밀을 해요. 자기 안에서 그냥 해버려요. 그러니까 유교에서도 50이면 지천명이라는 게 천명을 그냥 안다는 게요. 이 공에서 우주적인 명령이 떨어지는 게 그냥 느껴져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부딪히면 어떻게 해야 된다가 그냥 나와요. 그런데 오지도 다 못하는 게요. 아집이 막아요.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인데 하는 그 생각들이 막아요. 뭐 왜 나만 손해봐? 막 이런 게 자꾸 나와요. 뭐 남하고 충돌하면 그 남한테 또 지기 싫은 마음이 나와서 자꾸 막아요. 그래서 이때가 제일 지랄 같습니다. 뭐냐면 아는데 안 될 때 이게 미쳐요. 그전에는 몰랐는데 아는데도 뭔가 막고 있다는 게 있어요. 그 막는 거를 탁 터버릴 때가 칠지예요. 칠지부터는 부딪히면 그래서 육바람이 나오니까 제가 뭐라고 하면 칠지가 100% 완벽한 단계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양심 51%를 유지하는 단계라고 하는 게 양심이 이제 안 져요, 욕심한테. 양심이 주도돼서 해결해버려요. 예수님이 나는 아버지 뜻대로 말하고 행동했다라고 말하는 게 그런 게 칠지 이상의 경지입니다. 꼭 그게 칠지라는 게 아니라 칠지 이상이면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어디 가든 공이 육바라밀을 자유자재로 써버려요, 내 안에서. 난 따라가면 돼요, 에고는. 공부가 완전히 쉬워지죠. 칠지 이상. 그래서 그래서 팔지와 칠지 차이는 칠지는 그래도 이게 노력을 해줘야 그 이 상태가 유지된다는 거고 팔지는 아예 그냥 정신을 풀고 있어도 이 상태가 흘러간다 그러면 팔지예요. 그래서 칠지 팔지는 노력이 있으면 칠지, 노력이 없으면 팔지. 경지는 같은데 비슷한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노력이 필요하면 칠지예요. 약간 불안하면 칠지고 진짜 막 나 완전히 망가질래 해도 육바라밀 하고 있으면 팔지예요. 정신을 놔버려도 하고 있으면 팔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이 필요 없는 단계.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노력이 필요 없는 단계에 가신 분들이 사실 더 노력합니다. 왜? 잘 되니까. 요리를 한참 하다가 진짜 안 된다 하다가 애쓰지 않아도 탁탁탁 막 대충 탁 잡아도 막 이루어질 때 이때 분들이 여기서 멈출까요? 이제 노력이 필요 없구나 하고 놀자 할까요? 아니면 이제야 뭐가 좀 된다 하고 더 할까요? 원래 더 해요, 그때부터.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력이 필요 없는 경지까지만 가서 놀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공부는 끝이 없는 거고 공부가 수월해진다는 거죠. 공부가 확 수월해진다. 그게 팔지부터입니다. 아무튼 칠지가 위대해요. 칠지부터는 번뇌를 극복해내니까. 극복은 칠지에 해요. 아집을 극복해요. 그래서 분별지 상응념은 지식에서 유래하는 분별지 상응념은 칠지가 극복한다. 설명 한번 보실래요? 팔식의 능견상에 의해 형성된 인식의 주체, 칠식의 에고의식이죠. 이 얘기입니다. 팔식의 능견상이 전식이에요. 전식의 다른 이름이 능견상입니다. 형상으로 말할 때 능이 바라보는 상이 에고를 만들고 경계상이 우리가 인식하는 세계, 인식의 객체를 만들죠. 그래서 주체와 객체, 칠식 에고와 오식의 대상인 세계가 만들어져서 이 둘이 만나면 지식이 시작돼요. 이 둘이 만나면 분별이 시작되는데 나와 내 것을 분별하게 되고 자 보세요. 칠식이 어떻게 분별하냐? 칠식은 팔식 아래하식을 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참나를 내 거라고 생각해. 참나를 그러니까 나라고 생각해. 나. 그러니까 내 거란 말도 맞지만 아무튼 나라고 생각. 여기서 구분하자면 나라고 생각하고 내가 살아가는 세계를 내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 세계. 참나를 나라고 한정지어요. 그러니까 남의 참나, 내 참나를 나누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내 거야 이게. 그러니까 칠식부터는 에고 의식이에요. 에고. 남하고 구분되는 나. 아래하식도 내 거야. 남하고 내 아래하식은 구별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부터는 내 거야.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세계도 내 거야. 다 내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걸 이제 나와 내 것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나요. 이것은 나의 소유다라고 주장하게 돼요. 이렇게 분별하면서 그러니까 청정하다, 더럽다, 깨끗하다, 좋다, 싫다를 구별하게 됩니다. 청정과 오염을 사량하고 분별하며 따지며 좋다, 싫다가 발생해요. 이러한 지상의 번뇌인 분별지 상응념은 칠지보살에서 극복이 된다. 칠지보살은 아집의 좋고 싫음의 분별에 왜곡되지 않고 육바라밀을 온전히 발현해요. 자, 온전히 발현한다가 아까 뭐였죠? 아까 설명하다 제가 말았네요. 자, 이것은 공이죠.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한마음이 그냥 육바라밀을
75살 정도 되면 한 마음이 나를 통해 육바라밀을 구현하는데 내 애고가 안 막는 경지라는 거예요. 못 막는 경지. 그러니까 무상방편지라고 하는 거예요. 무상은 텅 빈 공, 한 마음을 말하고요. 무상이 알아서 육바라밀을 방편을 육바라밀을 가지고 방편을 부린다는 거예요. 내가 에고가 그걸 못 막고 안 막고 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 육바라밀이 온전히 구현돼 버리는 거를 다른 이름으로 무상 방편지 그러는 거예요. 형상 없는 중에 방편을 자유자재로 쓰는 사람. 그러니까 에고의 힘으로 자유자재한 게 아니라 참나가 그 사람의 에고를 통해 표현되는데 에고가 막질 않기 때문에 참나가 온전히 드러나는 사람. 때가 겁나 벗겨진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지를 7지 정도 오면은 뭘 벗겨냈느냐? 부단 이게 이 분별지 상응령까지 벗겨냈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하다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7지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칠지보살은 아집의 좋고 싫음의 분별에 왜곡되지 않고 육바라밀을 온전히 발현하는 경지이기 때문이다. 지상은 칠식의 아집작용을 말하는데 칠식의 아집작용을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합니다. 네 가지로. 아치, 내가 있다 하는 어리석음. 그러니까 참나를 아래아식을 작은 나라고 여기는 어리석음이죠. 나 하는. 즉, 자 보세요. 아래아식은 뭔가요? 우리 이렇게 개념으로 얘기하다 보면 너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아래아식은 뭐죠? 나라는 존재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나라는 존재감을 나하고 작은 나로 만들어버리는 게 아치라는 거예요. 에고가 나 그래요. 남하고 구별되는 나. 나라는 존재감에는요, 애초에 우주적인 나예요. 거기는 나와 남이 없는데 작은 나가 이거 내 거야 하는 것처럼 내가 있어. 우주랑 별도로 내가 있어 라고 주장하는 게 아치예요. 내가 있어 해버리니까 즉 내가 있다고 하는 어리석음을 아치 그래요. 그럼 그게 아견이죠. 내가 있다고 하는 견해. 별도에 내가 있어 하는 견해가 나오고 아만, 자만심이 생겨요. 나를 떠받들게 되고 아예 나만 사랑해요. 에고를 사랑해요. 난 너무 내가 너무 사랑스럽다면서 에고가 이제 이런 네 가지 이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집의 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칠식이 이제 모든 문제를 일으키는 주범이 되는 거예요. 80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 칠식에 오면 이제 문제 덩어리가 되는 게 근데 이게 있다고 해서 지금 악을 하는 거 아니에요. 선악은요 육식에서 드러납니다. 칠식은 악이라고는 못해요. 다만 뭔가 장애가 있다고만 해요. 칠식은. 그래서 팔식은 그 어떤 장애도 없다고 하고요. 팔식은 그냥 이건 사실 참나의 작용이기 때문에 칠식에 오면 번뇌에 덮인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번뇌에는 덮이지만 아직 악이라고는 안 해요. 실질적으로 남한테 피해를 주는 건 언제 와서죠? 육식에 와서 죄를 지어요. 죄를 짓는 건 육식이 짓습니다. 칠식은 죄를 짓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내요. 왜? 나를 사랑하고 내 위주로 보고 그 자만심에 빠지니까 이 자체로는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죄를 지을 수 있는 좋은 여건을 만들죠. 이때 이 아집을 극복하는 게 칠지보살이라는 거예요. 이런 아치, 악연, 아만, 아애가 육바라밀의 구현을 100% 막지 못하게 하는 건 아니지만 항상 육바라밀이 51% 이상 더 강력하게 이런 것들을 누르고 드러나게 할 수 있으면 칠지보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칠지보살도 아집이 완전히 없다는 건 아니에요. 다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집이 없을 수가 없죠. 업식, 전식, 현식이 살아있는데 여기서 계속 에고가 존재하게 지탱해주는데 여기서 에고를 없앨 수는 없어요. 아집의 부정적 작용만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과해요. 예, 완전히 뭐 궁극적으로 벗어난다 이런 말들은 과하다는 거예요. 아집은 여전히 있습니다. 칠식은 여전히 작동합니다. 예, 칠지보살도. 다만 그 아집이 육바라밀을 방해하는 지경까지는 절대 안 간다 이거예요. 양심 51%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칠지보살도 이 분별하는 지상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지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 법을 온전히 습득하는 경지일 뿐이다. 저 같으면 경을 쓸 때 이렇게 쓰겠습니다. 아무튼 이래야 온전해요. 안 그러면 뒷사람들이 못 따라와요. 왜냐하면 그러면 이 칠지에 도달이 안 돼요. 궁극적으로 보세요. 뿌리가 살아있는데 여기서 말단을 지금 닦아가는 과정인데 말단을 완벽히 벗어났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뿌리가 살아있는데. 보세요. 상속식이 살아있는데
이거를 내가 완전히 떠났다고 말할 수 있나? 여기서 계속 올라오는데 뿌리가 살아서 올라오는 대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은 것뿐이에요. 그리고 한 단계씩 더 그 처리하는 힘이 세져서 더 깊은 차원에서 처리가 가능해진 것뿐이에요. 상속식을 처리할 수 있게 됐어요. 상속식을 다룰 수 있게 됐어도 뿌리가 또 살아있어요. 아집이. 그럼 아집을 어느 정도 다스려서 육바람을 안 어기게 만들 수는 있어도 아집 자체는 살아있습니다. 아래아식이 계속 그걸 유지시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되는 게 지금 그 다음 네 번째 볼게요. 현색 불상응념. 자기소서는 불상응념이 등장해요. 불상응은 뭐야, 뭐라고요? 주객이 만나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요. 주객이 만나기 이전에 그냥 아래아식 차원에 있는 오염이라는 겁니다. 현색, 색깔을 드러내는, 즉 나타난 색깔에 상응하지 않은 오염. 색깔이 나타나게 하는 그 의식, 뭐죠? 현식. 나타낼 현자 써서 현식이 일으키는 오염이에요. 현색 불상응념. 영어가 어렵지만요. 그 뭐 몇 개 안 나옵니다. 지금 요 정도 가지고 용어를 계속 만들어내요. 다른 이름을 계속 붙여가는데요. 실체가 같기 때문에 이해하시기는 어렵지 않을 겁니다. 현색 불상응념은 이게 현식의 작용이다. 현식의 작용인 이 오염을 팔찌인 색자재지, 팔찌가요 다른 이름으로 색자재지예요. 형상에서 자유자재한다. 팔찌가 되면요 의성신을 자유자재로 놔두고요. 자 보세요. 내 몸뚱이도 색깔이지만 내 몸뚱이가 사는 세계도 색깔이죠. 몸뚱이랑 세상은 한 세트입니다. 여러분 꿈에서 깨시면 이 몸뚱이랑 이 세계가 한 세트고요. 이걸 가지고 꿈으로 못 들어가요. 꿈 세계에는 꿈의 세계와 꿈의 몸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못 나와요. 한 세트예요. 그 차원대에 그 몸과 그 세계가 있어요. 정토 그러면 정토에 사는 몸도 여러분이 만들어서 갖고 있어야 돼요. 정토에 들어가시려면. 그러니까 아미타불을 위해서 정토 간다는 거는 아미타불을 외면 깨어난 사람들이 사는 그런 세계에 갈 수는 있겠죠. 당연히. 근데 거기서 말한 정토가 부처님들 사는 정토랑은 다른 얘기예요. 부처님들 사는 정토는 팔지보살 이상이 가는 거예요. 팔지보살 이상이라야 자신의 이 몸을 만들었어요. 자기가 의성신을 어떻게 만드느냐. 몸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몸에 온전한 육바라밀의 정신과 의성신을 통해서 청정한 지수화풍의 재료와 청정한 육바라밀의 마음이 만났을 때 그 의성신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그런 존재들이 사는 세계가 정토예요. 이 정토랑 아미타불을 위해서 가는 정토는 구별하셔야 돼요. 다른 차원의 얘기니까. 그래서 이 정토에 갈 수 있다고 해서 색자재지라고 합니다. 세계와 몸뚱이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다고 해서 색자재지. 자 그런데 봐보세요. 지금까지 방식으로 이해하면 팔찌면 현식을 극복했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현색 불상응념은 팔찌인 색자재지에 의지하여 능히 벗어난다. 색깔을 나타내는, 이 형상을 나타내는 오염을 팔찌면 극복해버린다 그러면 오해의 여지가 있어요. 팔찌부터는 현상계에 몸을 안 나타낼 수 있다. 즉, 내 마음의 세계가 사라질 수 있어야 진짜 극복 아닌가요? 현식의 극복이라면? 지금까지 논리로는요. 그럼 이게 아니거든요. 실제로는 사라지지도 않거든요. 팔찌가 어떻게, 팔찌보살도 사는 세계가 있지, 어떻게 세계가 없어요? 이 말이 과하죠. 과하다는 거예요. 지금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즉 이거를 각 집마다 극복한다고 말하려다 보니까 이 논리가 얼추 맞긴 해요. 뭐가 맞느냐. 팔찌보살 가면 색깔에서 자유자재가 오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현식과 관련돼 있긴 하죠. 색깔을 나타내는 우리 아래아식의 작용과 관련은 있는 거예요. 관련은 있는 거지 현식을 극복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어차피 현식은 세계를 나타내고 있으니까 팔찌보살 내면에서도. 근데 다만 그 더러운 세상 덜 보고 청정한 세상 볼 수 있는 힘이 생긴 것 뿐이죠. 이 정도로 이해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현상계를 나타내는 현식과 색깔로 나타내는 현식과 관련돼 있는 어떤 단계이긴 하지만 현식을 극복했다. 현식이 일으키는 그 현색 불상응념을 완전히 극복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오염 중에 일부를 극복하는 거죠, 사실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내 의식이 계속 이런 더러운 세계만 나타내 보이는데 팔찌보살까지 공부하니까 정토를 나타내 보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식에서 분명히 뭔가 오염이 벗겨진 건 맞지만 현식 자체를 극복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밑에도 마찬가지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 자체를 극복한 게 아니에요. 지식이 일으키는 어떤 오염의 어떤 일부를 극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전은 좀 그 오해 여지가 있는 게 이 자체가 하나의 오염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꼭 이거 자체를 다 극복할 수 있는 것처럼 이해하게 만들어져 있다고요. 왜? 이 자체가 근본 문명으로 생긴 오염들이기 때문에 지식의 오염을 극복한다 그러면 지식 자체를 날려버릴 수 있는 것처럼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니고 지식이 일으키는 오염의 어느 부분을 극복하는 거라는 거죠, 실제로는.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 오염은 어차피 이 지식의 작용은 여전히 계속 있어요. 팔지보살도 육식 있고 칠식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다만 안 좋게 양심에 어긋나게 쓰는 부분만 바로잡을 수 있게 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마찬가지로 현식도 색깔 나타내는 의식을 없앨 수 있는 게 아니라 더 좋은 색깔이 보이게 만들 수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볼까요? 능견심 불상응령. 능이 바라보는 마음, 전식이죠. 전식이 일으키는 그 상응하지 않은 오염, 주객이 없는 오염을 이 구지인 심자재지, 구지가 또 이름이 심자재지예요. 마음에서 자유자재하다. 마음에서 자유자재하니까 이치적으로 그렇지 않나요? 마음에서 자유자재하니까 에고를 만들어내는 전식을 극복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죠. 구지보살이면 그렇다고 해서 전식이 없는 게 아니고 그분이 에고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에고가 중생들의 다양한 에고를 이해하는 힘이 커졌다고 해서 심자재지라고 하는 거예요. 중생심을 자유자재하게 이해하는 경지. 자기 마음을 투철히 이해하고 나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도 다 이해해서 구지보살은요. 설법을 자유자재로 잘한다는 게 누가 오든지 그 사람의 중생심을 금방 읽어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근기, 영성지능, 그 사람이 뭐 좋아하는지, 뭐 싫어하는지 이런 거 금방 읽어내서 맞춰서 얘기를 해줄 수 있다는 게 심자재지예요. 그렇지, 이게 에고가 없는 경지는 아니에요. 에고를 극복한 경지는 아니에요. 즉, 실질적으로는 지금 이게 이걸 다 오염이라고 얘기하면서도 대승기신론 논리가 이걸 다 오염이라고 하면서 지금 레벨이 올라간다고 해서 이 오염이 다 극복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문제되는 부분만 극복되고 있지. 그러면 저 같으면 이 자체는 긍정하자는 거예요. 이건 자체는 아래아식의 작용으로 긍정하자는 거예요. 좋게만 쓰자 이 얘기만 하면 되지. 이걸 다 없애가지고 에고와 세계가 없어진 경지로 들어가야만 부처가 돼서 그때부터 진짜로 중생구제행을 할 수 있다 이런 논리로 가버리면 누가 중생구제를 언제 하냐는 거죠. 이런 부처님을 우리가 뵌 적도 없는데. 저는 이겁니다. 지금 여기서 보살되자. 지금 여기서 한마음을 따르는 순간 여러분은 찰나보살이다. 찰나부처고 찰나보살이다. 불성을 드러냈으니까 부처고 중생심을 통해 드러냈으니까 보살인 거죠. 같은 말이에요. 불성은 본체적 측면이고 보살은 작용적 측면을 말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열받았는데 육바라밀 몰라 괜찮으면서 육바라밀을 작은 일이라고 따르는 순간 그 순간 여러분은 법신불의 화신입니다. 한마음의 위대한 작용이고 위대한 보살이고 위대한 부처예요. 그 순간만큼. 찰나찰나 보살이 되시고 부처가 되시는 게 맞지. 세계를 다 없애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이 들어가면 요거는 골 아픕니다. 근데 지금 이 논리에서부터 지금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 뭐 그러니까 자 보세요. 색자재인 팔찌에 도달했다고 해서 색자재지인 경계상의 번뇌인 현색불 상응념이 완전히 극복된 것은 아니다. 인식의 경계가 사라진 것도 아니다. 단지 경계를 육바라밀로 경영을 함에 있어서 자유를 얻었을 뿐이다. 마찬가지로 심자재인 자재지인 구지에 도달했다고 해서 능견상의 번뇌인 능견심 불상응념이 완전히 극복되는 것은 아니다. 인식의 주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단지 마음을 능이 이 세계를 바라보는 그 마음, 중생심을 육바라밀로 경영함에 있어서 자유를 얻었을 뿐이다. 이게 리얼한 실상입니다. 그래서 저 뒤에 7번 밑에서 두 번째 단락 보세요. 7페이지 두 번째. 원효스님이 대승기신론 소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실제로 십지에 도달하더라도 미세한 보세요. 십지 경지에 도달하더라도 미세한 그러니까 구지를 넘어가더라도 미세한 전식, 미세한 현식이 작용한다. 에고도 있고 세계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단계의 모습에 따라 점차 벗어남을 설명한 것일 뿐이다. 논리적으로 설명하다가 이렇게 된 것뿐이다. 단계에 맞춰서 설명하다 이렇게 된 것뿐이다. 업식이 없어지지 않는 한
업식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에고가 없고 세계가 없냐는 거예요. 업식이 있는 한 능견상 경계상도 역시 없어지지 않는다는 걸 마땅히 알아야 한다. 원효스님도 아니라고 한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왜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그게 아니라는 게 나오니까. 이렇게 이 대승기신론이 너무 논리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딱딱 그 단계만 되면 모든 게 해결될 것처럼.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이해하시겠죠? 원효스님 말씀까지 같이 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죠. 여섯 번째, 근본업 불상응념. 근본업보가 이게 결국은 무명이죠. 근본 무명이 있는 한은 오염이죠. 근본업에 의한 상응하지 않은 오염, 이게 언제 극복될까요? 이게 결국은 근본업으로 인한 업이죠. 자, 보세요. 근본업이라는 게 근본 무명으로 인한 업의 작용이 언제 극복될까요? 쉽지도 안 돼요. 불지돼야지 끝나죠. 대승기신론 논리에서는. 그래서 이런 경지는 보살 구경지가, 보살에서 꼭대기니까 십지예요. 무구지, 때가 하나도 없는 경지다. 그러니까 보살 십지가 원래 사실 가능한, 우리가 현실적으로 구현 가능한 인간 중생의 최고 경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무구지, 이 무구지를 보살 구경지라고 부르잖아요. 보살 구경지에 의지하여 열의 경지에 들어갈 때 능이 벗어난다. 그러니까 이 보살 구경지를, 여기가 원래 극치예요. 여기 보살 구경지, 무구지의 다른 이름이 뭔지 아세요? 업자재지예요. 자, 보세요. 색자재지, 심자재지, 업자재지가 맞죠? 업자재지가 불지가 아니라 원래 십지예요. 십지가 업자재지라고 불리는 이유가 중생이 가능한 최고 경지가 업자재지예요. 그러니까 자, 업식이 없는 게 아니죠, 그러면. 이분은 업식의 지배를 받지만 그 업을 육바라밀로 경영할 수 있는 경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승기신호는 그것도 싫은 거예요. 업에서 자유자재도 됐고 업을 날려버리자. 업을 날려버려야 나는 속이 편하다. 내 책은 거기서 끝내야 된다. 업이 없는 경지로 가자 해서 불지로 끝내는 거예요. 대승기신호는. 이거는 화엄경은 십지에서 끝내요. 업자재지인 십지에서 끝내는데 화엄경 나온 이후에 십지체계가 확고해졌어요. 화엄경으로 인해서. 십지체계를 완성시킨 건 화엄경입니다.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화엄경 그 이전에 화엄경 십지경들이죠. 십지경들이 있어요. 또 다른 이름도 있는데 아무튼 그 십지경 내용은 같아요. 십지경 스토리에서 먼저 나와요. 그게 부풀려져서 지금 화엄경이 돼요. 그래서 그 이후에 유식학이나 대승기신론이 등장하면서 이 십지에 만족을 못하고 불지에서 끝내고자 하는 이론이 더 추가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추가가 사족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인도 문화, 소승 문화의 영향이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애고성을 없애야 된다는 발상은 대승발상이 아니에요. 대승발상은 팔지만 돼도 뭘 얻으신지 아세요? 색자재지를 얻을 때 뭘 얻어서 색자재지를 얻냐면요. 무생법인을 증득해요. 일체 모든 건, 에고를 포함한 모든 것은 본래 세워난 적이 없이 그대로 공이다를 얻어야 돼요. 그래서 여환삼매를 얻어요. 모든 게 환영과 같다는 삼매. 팔찌가 얻는 삼매가 이겁니다. 여환삼매. 가틀렷자, 환영환자, 여환삼매. 일체를 참나의 환영으로 봐요. 일체를 참나의 홀로그램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찌부터 이미 이 현상계를 벗어나겠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현상계는 참나의 그대로 작용이고 오온이 본래 공이고 공의 작용이기 때문에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라서 색을 멸해서 공으로 들어간다 발상을 할 수가 없어요. 대승기신론 저자가 지금 방향을 잘못 잡은 겁니다. 근데 유식학도 이래요. 유식학하고 대승기신론이 공으로 들어가서 끝내고 싶은 그 어떤 그 욕구를 가지고 십지에서 끝내는 화엄경 체계를 틀어버려요. 저는 그거 잘못됐다고 봅니다. 십지에서 끝내겠다는 발상이 기가 막힌 대승의 정수예요. 중생성을 가진 그대로 우린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좀 다른 얘기입니다. 어차피 불지는 못 가니까 우리 십지까지만 갑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대승의 논리상 십지가 궁극의 경지라는 거예요. 중생성을 그대로 껴안은 채로 최선의 육바라밀을 발휘하는 모습이 우리 보살도의 극치라는 거예요. 중생성을 배제하려고 하는 순간 이미 보살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대승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아무튼 십지에서 끝난다고 했죠. 아니, 십지를 넘어가야 끝난다고 했죠. 불지가야.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의 법계의 뜻을 밝게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깨달음으로 치면 지난번에 나왔던 건데 다시 복습할게요. 불각의 단계입니다.
깨달음의 그 네 단계 구분이 있었어요. 불각, 상사각, 수분각, 구경각. 생소하시더라도 들어주세요. 앞부분 안 들으셨으면. 불각은요, 이 근본 불각으로 의미해서 불각이 아니에요. 깨닫긴 했는데 본부의 깨달음이라 깨달음이라고 칠 수는 없다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법계를 밝게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이 사람도 깨달음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지금 뭐냐면요. 소소한 깨달음은 있지만 일체가 한마음의 작용이다 이것까지는 아직 모르는 사람은 불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신상응지로부터 관찰하여 끊는 것을 배워서 신상응지면 일주보살이죠. 일주보살이 돼서 육바라밀 닦는 중에 점점점 조금씩 극복해 가요. 자신의 그 어두움을 무명을 그렇게 해서 그러면 상사각이에요. 유사깨달음 일지보살의 유사깨달음. 그래서 이 경지를 초견성 그러는 거예요. 진짜 견성은 이제 일지입니다. 그래서 정심지에 들어가서 분수에 따라 벗어날 수 있다. 정심지면 이미 견성했어요. 그런데 일지, 이지 그 각각의 분수에 따라서 그 진여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폭이 좀 달라져요. 진여는 이미 알았습니다. 일지면. 근데 자기 분수만큼밖에 못해요. 한마음을 자기 분수만큼밖에 구현을 못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육바라밀을 자기 분수밖에 구현을 못해요. 그래서 그게 수분각이에요. 분수에 따라 깨달아가는 수분각. 이게 수분각은 무조건 화엄경의 핵심 내용입니다. 일지부터 십지. 화엄경의 일지, 십지를 수분각이라고 지금 흡수하고 구경각에 가서야 열의 경지에 가서야 완벽히 벗어난다. 이 구경각을 부처의 경지로 따로 얘기하는데 화엄경도 사실은 불지를 얘기해요. 구경각을. 그런데 화엄경은 신기하게 부처의 존재들은 인정하되 부처가 돼서 끝나는 스토리를 얘기 안 하고 십지에서 끝내는 스토리를 얘기해요. 그거는 이때 화엄경이 말하는 부처는 비로자나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이 도달할 수 없는 영원한 이상으로서의 부처인 거예요. 그리고 그 비로자나불에 다가갈수록 우리는 일지부터 십지까지 길을 가는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화엄경이 잘 마무리 지어놓은 것을 화엄경도 문제는 있죠. 부처가 따로 있는 것처럼 자꾸 얘기하니까 개체적인 부처가 따로 있는 것처럼 화엄경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석가모니불을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화엄경도. 그러니까 석가모니불, 아미타불 이런 부처들은 인정하되 다양한 이름의 부처들을 인정하되 그런 부처들을 비로자나불로 보고 있는 거예요. 화엄경은. 그러면서 우리는 십지보살까지만 가자고 하니까 뒷사람들이 의심이 생길 만하죠. 글로 배운 사람들이. 왜 아미타불이나 석가모니불이 돼서 끝나는 스토리는 없는 거야? 왜 십지에서 끝나는 거야? 뭐 없으면 만들면 되지 하고 만든 게 대승기신. 우리도 석가모니 부처처럼 되자. 왜 십지에서 자꾸 끝내라고 하느냐고. 이게 관점이 서로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제 설명 들어보세요. 업자재지가 십지입니다. 업자재지인 십지에 도달했다고 해서 무명업상의 번뇌인 근본업 불상응념이 완전히 극복되는 것은 아니에요. 십지에 도달해도. 즉 화합상을 극복하여 말이 어렵습니다. 화합상은요. 자, 화합상은 이거예요. 아래아식이 이 근본 무명을 만나서 업을 짓는 걸 화합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애초에 업식 업을 짓지 않게 하자는 거죠. 그런데 십지보살도 업식이 작동하기 때문에 십지보살도 근본어 불상응용을 완전히 극복한 경지는 아니죠. 그래서 십지도 여전히 중생성이 있어서 십지보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처라고 안 하고. 하지만 이 경지도 화합상을 극복하여 인식의 주체, 객체가 모두 사라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효스님 말처럼 십지보살도 전식, 현식이 작동한다는 거예요. 맞는 말씀이고요. 단지 업을 육바라밀로 경영함에 있어서 자유자재함을 얻었기 때문에 카르마에서 자유롭다고 업자재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원래 십지를. 그런데 지금 대승기신호는 업을 완전히 소멸시킨 경지까지 가자고 주장하는 거죠. 그 차이가 있고요. 화엄경은 이런 십지보살을 새 구경천에서 온 우주를 다스리는 삼계의 왕이라고 설명합니다. 자, 분명히 노골적으로 달라져요. 화엄경과 대승기신호는. 제가 그 두 경전을요, 살짝 왜곡시켜서 이렇게 같은 내용인데 틀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게 화엄경 제 강의 들으면 아실 수 있는데 화엄경 십지조에 가면 화엄 십지가 십지보살이 될 때 새 구경천에서 이 보살의 왕으로 등극을 해요. 삼계 왕으로 등극을 해요. 등극식을 합니다. 그래서 관정주 그래요. 관정주 관정지 그래요. 십지보살 자리를 정수리에다가 물을 사해의 물을 길어다 부어주면 그 사해의 왕이 되거든요. 삼계 왕이 됐다고 십지보살을 왕이라고 그래요. 화엄경에서는. 그런데 대승기신론 유식학 능가경에서는
십지보살도 새 구경천의 왕이 아니에요. 그러다가 십지보살이 불지로 등극할 때 새 구경천에서 왕이 돼요. 완전히 스토리가 다른 거예요. 분명히 의식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건 능가경 대승기신론 유식학은 새 구경천에서 부처가 머물면서 온 우주를 구제하는 건 똑같습니다만 화엄경에서는 그 존재가 십지보살이고 중생성이 여전히 있다고 본 거고 능가경 대승기신론에서는 중생성이 전혀 없는 부처라고 본 거예요.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새 구경천에 계신다는 것만으로 이미 개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십지보살로 보는 게 맞아요. 그런데 다른 의미로 그 본체는 부처죠. 이미 본체는 이미 부처죠. 그런 의미에서 부처라고 보는 건 저는 인정합니다. 근데 이 업을 완전히 지운 존재로서의 부처다라고 얘기하시면 그거는 저는 반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승기신론이나 능가경은 무명을 완전히 타파한 불지에 도달해야 새 구경천에서 우주 중생을 자유롭게 구제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다른 거예요. 이쪽이 맞으면 이쪽이 틀린 겁니다. 지금 서로 완전히 다른 주장을 한 거예요. 대승기신론만 해도 분명히 새 구경천에서 이 불지가 된다고 얘기해요. 능가경은 부처님이 어디 계시냐? 새 구경천 연화궁에 계신다고 해요. 화엄경은 새 구경천 연꽃에서 피어나는 궁전에 십지보살이 거기서 십지보살로 등극한다고 얘기를 해요. 다른 거죠. 화엄경 때 제가 이미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말씀 안 드릴게요. 화엄경 강의 십지 그 부분을 강의 들어보시거나 찾아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경전만 보셔도 나와요, 거기. 자, 이제 종합을 해볼게요. 신상응지는 일주보살이죠. 신상응지는, 자, 보세요. 신상응지는 지관쌍운, 정해쌍수랑 같은 말이에요. 선정과 지혜, 지, 사마타와 관, 이빠사나를 자유자재로 닦아서 진여를 얻습니다. 진여를 증득해요. 진여 삼매를 얻는다고 말을 하죠. 진여의 삼매에 빠져요. 살아요. 참나 안에서 살아요. 그런데도 법신을 조금 봐요. 왜? 정의 쌍수만 얻었기 때문에. 뭔 일이 생겨도 선정을 통해 참나한테 모든 걸 맡기고 참나로부터 모든 게 나온다는 그 지혜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주보살도 대단합니다. 신상응지 대단해요. 육바라밀로 풀어나가진 않아요. 그래서 이분은 아직 법신을 조금 봤다 하는 거고 아까 이 번뇌로 말하면 이 상속식의 번뇌까지는 극복 못했다라고 표현해요. 육바라밀을 알아야, 진리를 알아야 끝나는 번뇌가 있으니까 그 번뇌는 아직 안 끝났다라고 얘기하고요. 현행하는 번뇌는 잡을 수 있죠. 일주보살이. 하지만 그 밑바닥에 있는 번뇌까지는 못 잡는다. 그거는 일찍 가야 잡는다. 이렇게 얘기를 아까 했어요. 그러므로 하나의 법계를 조금이나마 관찰하여 그 장애가 되는 오염을 끊을 수 있다. 아까 대승기신론 읽었던 부분하고 통하는 얘기를 제가 해놓은 거예요. 한 법계가 한 마음이에요. 우주 전체가 하나의 진리로 굴러가는 세계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모르고 살죠, 지금. 여러분, 각자 자기 법계만 알아요. 내 법만 알아요. 내 법, 내 세계, 내 거 이거 알고 살다가 온 우주가 한 법이라는 거 아시면 견성입니다. 일법계를 알면 견성이에요. 근데 한 법계를 조금 봐요, 일주보살은.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리하여 하나의 법계를 명확히 꿰뚫어 보는 거예요. 일지보살은. 자, 일지보살은 뭘 볼까요? 다시 얘기해 볼게요. 일지보살은 우주가 공 하나로 꿰뚫어져 있다는 걸 알고 이 공이 한 마음이란 걸 알아요. 우주가 한 마음이 다스린다는 걸 알고 한 마음이 어떤 진리로 우주를 꿰고 있다는 걸 아느냐. 육바라밀로 꿰뚫어서 우주를 굴린다는 걸 알아요. 염주를 이렇게 줄로 하나 꿰서 하나로 굴리죠. 염주 알이 낱개인데 줄 하나로 꿰면 하나로 굴리죠. 현상계가 다양한데 육바라밀 하나만 붙잡으면 육바라밀로 다 꿰뚫어서 굴릴 수가 있어요. 하나로 꿰서 굴릴 수가 있어요. 육바라밀만 하면 자동으로 자리 이타가 이루어져 버려요. 온 우주가 이루어져 버려요. 여러분이 몰라 괜찮아 하고 육바라밀 택하는 순간 온 우주가 구제됩니다. 엄청난 거예요. 이거 꿰는 능력이 일지보살 가야 생겨요. 일주도 아직 약하다는 겁니다. 일지 가면 한 법계를 명확히 증득해버린다. 우주가 내 손 안에 있소이다가 되는 거예요. 내 참나 안에 육바라밀이 들어있는데 내 참나 하나 가지고 우주를 굴릴 수 있다 하는 소식을 알아요. 원래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직장 상사가 여러분을 괴롭혀도 너랑 일주보살은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니라 하고 모른다 하고 주인공한테 맡긴다면 이 양반은 육바라밀로 바로 수작을 해버리는 거예요. 너나 나나 하나의 도리로 꿰뚫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육바라밀을 해버리면 너도 변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하고 그냥 회사고 뭐고 다 굴려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육바라밀로. 이게 놔두는 경지예요. 이게 일지보살부터 가능해요. 대행스님이
일주보살이 경지에 해당되어 한번 견성해서 내 문제는 해결하고 육바라밀을 닦는 중에 나와 남이 둘이 아닌 줄 알았다가 마지막에 나와 남을 함께 굴릴 수 있으면 보살의 탄생이다 하는 게 일지보살 탄생 스토리에 갖다 대야 딱 맞아요. 그 얘기가. 이게 제가 일지 이상은 톨게이트 통과했다 하는 거예요. 톨게이트 통과하면 그냥 달리면 되는 거예요. 이제 고민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일주보살은 고민이 있죠. 아직 톨게이트를 통과 안 해서 내가 제대로 길을 가고 있나 하는 고민이 있어요. 근데 육바라밀이 내 안에 있는 진리의 전부라는 걸 딱 아는 순간 자유가 옵니다. 나는 보살의 길 위에 서 있다 하는 걸 알아요. 탈선은 늘 해도 알아요. 금방 돌아와요. 탈선은 또 중생의 맛이죠. 탈선을 했다 돌아오는 게 맛이. 빨리빨리 돌아와요. 탈선했다가. 칠지보살도 탈선 안 할 것 같죠. 탈선해요. 살짝 옆에 갔다 또 돌아옵니다. 그래서 공자님이 그 안자 평가할 때 안자가 성자거든요. 칠지 이상이에요. 안자는. 안자가 그 성인 소리 듣는 분이에요. 그래서 공자님이 안자를 평가할 때 주역의 불원복이라는 말을 안자에다 씁니다. 멀리 가지 않고 돌아온다. 칠지보살이 불원복하면 칠지보살이에요. 정심소욕 불류구 그랬는데 그게 좀 말이 센 말이고요. 원래 사실은 정심소욕 불원복 마음 가는 대로 해도 멀리 가지 않고 금방 돌아온다. 이 보살의 길로 금방금방 돌아와 있어요. 나갔나 싶으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칠지보살은 그래요. 칠지보살 이상이 그래요. 원래 탈선은 다 해요. 왜? 전식 현식이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에고의 지배에서는 못 벗어납니다. 십지도 탈선을 해요. 그 탈선하는 힘이 있으니까 진보가 또 가능한 거예요. 완벽하면 정지죠. 완벽하지 않아요. 그게 맛이에요. 완벽하지 않은 이 맛을 모르면 보살도 이해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대승 기신도처럼 완벽해지고 끝내야 된다라는 욕심이 생겨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완벽하지 않은데 육바라밀을 그 속에서 구현하는 이게 예술인데 이 맛을 지금 정확히 설명을 못했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어차피 완벽하지 않다는 점에서는 십지보살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지보살 부러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뭐 그쪽도 탈선하고 나도 탈선해요. 그쪽은 불원복이고 우린 좀 멀리 갔다 올 뿐이에요. 원복. 멀리 갔다 돌아온다. 아니 뭐 근데 큰 차이는 아니잖아요. 돌아왔으면 된 거지. 이런 당당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생에 어차피 부처 되긴 힘들거든요. 보통 부처가 와서 또 부처가 돼요. 전에 해놓은 만큼 공부하는 건 쉬운데 생으로 새로 하는 건 어려워요. 그런데 놀라운 얘기가 여러분 이미 부처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부처인 줄 알고 살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 레벨도 알아서 잘 올라요. 사실은. 그런데 레벨 따지고 있으면 공부가 더 더딥니다. 그러니까 레벨 잊어버리고 내가 바로 부처인 줄 알고 그냥 육바라밀 틈틈이 계속 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힘들면 몰라 하고 육바라밀 써보고 실력 부족하면 그냥 내 애고 실력이 이 정도구나 하고 빨리 받아들이고 인욕하고 빨리 오케이 인욕해버리고 그런데 내 이 애고를 가지고 육바라밀 펼치라고 내 한마음이 다 알고 나한테 요구했겠지. 한마음이 내 역량 모르고 요구했으면 한마음이 잘못된 거죠. 기독교 같으면 아버지 제 역량 아시죠? 너무 과한 요구는 하지 마세요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육바라밀 하면 아버지가 원하셨던 게 그거죠 하는 도리가 있다고요. 똑같아요. 비로자나불이 내 업보를 모르고 나한테 무리한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에고가 괜히 혼자 오버하는 거예요. 아 어떡하지 이번 생에 부처가 못 될 텐데 참나는 전혀 기대 안 했어요. 여러분 참나가 이런 도리를 만들어 놓은 참나가 왜 여러분한테 무리한 요구를 합니까? 할 만한 걸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분이 제일 양심이 찜찜해요. 여러분 돌아가실 때 부처 못된 게 찜찜할까요? 할 수 있는 거 못한 게 찜찜할까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못한 게 찜찜하지 아예 못 할 건 안 찜찜해요. 찜찜하긴 하죠. 이왕이면 감으면 하는 건 당연한 얘기니까. 근데 그 부분보다 더 찜찜한 게 있어요. 뭐냐면 지금 여러분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보살도를 안 하실 때 크게 찜찜해요. 그거는. 자다가 벌떡 일어나실 정도로 찜찜한 거는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못 하실 때 그게 찜찜. 그것만 하시면 여러분은 보살이에요. 화엄 세계에서요. 큰 꽃만 꽃이 아닙니다. 작은 우주를 꽃으로 장엄하게 할 때 작은 꽃, 큰 꽃 다 꽃이라는 꽃은 다 육바라밀의
꽃으로 핀 거예요. 작은 꽃도 아름답습니다. 자기 역량껏 최선을 다해 핀 꽃이 아름다웁니다. 그래서 기독 카톨릭은 이런 거 잘 알잖아요. 하느님의 정원에 나는 작은 꽃 치고 싶다 하는 소화 테레사 수녀 이런 분들 소화라고 하죠. 작은 꽃. 작은 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나는 아주 작은데 겁나 이쁜 꽃으로 딱 하거든. 그러니까 내 역량은 안 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한 육바라밀을 최선을 다하겠다. 그러면 그게 귀한 거예요. 우주를 화엄 세계로 만드는데 당당히 일조하신 거예요. 근데 큰 꽃 피워보려다가 제대로 꽃 이쁘지 않은 꽃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보다는 작지만 이쁜 꽃을 피우는 게 중요하다. 이게 카톨릭과 저는 기독교와 대승불교 하나로 만나는 영역이라고 보는 거예요. 비로자나불이 성부 성령이 하느님이에요. 비로자나불이 성부고 너사나불이 성령이고 우리 석가모니불이 화신불이듯이 저쪽에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성자로서. 법신, 보신, 화신이 성부, 성령, 성자랑 딱 맞아요. 우주 도리가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다른 소리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유교, 기독교, 불교를 다 하나로 보는 이유가 제가 아무리 연구해도 다른 결론이 안 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했죠? 그리하여 하나의 법궤를 증득하면 일지보살이 되고 한다. 하지만 일지보살도 여전히 자신의 분수대로 깨달아야 되니까 무명을 이렇게 닦아가다가 무명을 완전히 타파하게 되면 열의 경지에 도달한다. 이게 대승기신론식 입장입니다. 저는 좀 다른 입장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네. 상응과 불상응의 의미 여기까지 하고 끝내죠. 이왕 왔으니까. 아까 얘기한 걸 이제 이 대승기신론의 저자도 내가 상응 불상응의 의미를 어떻게 썼는지 독자들이 모를 것 같아서 설명해 준다고 쓴 거예요. 상응이란 아까 얘기했죠. 상응은 주객이 상응하는 거죠. 말이 겁나 어려워요. 이게 이 부분을 번역할 때 번역자들이 다 헤매는 것입니다. 상응이란 마음과 마음이 분별하는 법, 마음과 그 마음의 경계 대상이 서로 달라서, 자 말이 어렵습니다. 서로 달라서 서로 의지하여 오염됨과 청정함을 분별함을 말하니, 뭔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에고와 객관세계가 달라요. 다르다는 얘기는 각자 자립하면서 서로 의지하여. 그러니까 서로 별도로 서서 서로 의지하고 있다. 그래서 나와 남이 찢어져서 이게 달라서고 찢어졌는데 서로 의지하여 서로 상응하여 좋다 싫다 더럽다 깨끗하다를 따지게 됨을 말하니 인식의 주체와 인식의 대상이 함께하기 때문에 상응이라고 한 것이다. 주객이 찢어져서 찢어졌는데 서로 만나고 있기 때문에 상응이라고 한다. 겁나 어렵죠? 이건 이런 걸 뭘 설명이라고 달하는지 모르겠어요. 더 어려워요. 그냥 본문보다. 뒷부분은 더 이거 다른 대승기신론 주석서 보세요. 주석서마다 다 다르게 풀고 있는 내용입니다. 불상응은 더 어려워요, 말이. 불상응은 마음과 깨닫지 못함이 다르지 않음을 말하니. 날 죽여라 하고 싶죠. 뭔 소리예요, 이게. 자, 보세요. 자. 마음과 아래아식과 근본 무명이 하나예요. 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객이 찢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과 근본 무명이 둘이 아니에요. 애초에 둘이 아닌 상태에서 주객이 없는 중에 생긴 오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아래아식의 무명이 작용해가지고 번뇌가 생겼으니 이것도 주객이 되지 않느냐라고 이해하실 수 있지만, 근데 우리는 아무도 그렇게 오해 안 했는데 이분이 미리 앞질러 나가니까 어려운 거예요. 아래아식과 깨닫지 못함이 다르지 않으니, 뭔 소리예요? 우린 다르다고 한 적도 없는데 다르지 않으니, 그러니까 주객이 아직 없으니 이 얘기예요. 주객이 없으니 없는 중에 인식의 주체 지상과 인식의 대상인 연상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이다. 주객이 나눠져 있지 않기 때문에 불상응이라고 하는 것이다. 요거 제가 다른 분들 어떻게 번역했나 봤더니 다 다르게 했더라고요. 다양하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상응과 불상응은 간단합니다. 주객이 나눠져 있냐 나눠져 있지 않냐. 즉 여러분이 깊은 명상 상태 참나 상태에서는 주객이 찢어져 있지 않고 뭔가 미세한 구별이 있으면서도 하나로 혼용돼 있죠. 그때 일어나는 작용들은 주객이 없어요. 사실 오염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지금 대승기신론 이걸 자꾸 오염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걸 무명이라고 질러버리니까 나머지는 다 오염이 되는 수밖에요. 사실은 이거는 오염이 아니고요. 참나의 아래아식의 위대한 작용입니다. 여기까지는. 이걸 없애야겠다는 사람 입장에서는 오염이죠. 근데 없앨 수가 없다는 입장에서는 여기까지는 그냥 아래아식의 작용이에요. 오염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이 에고가 대상을 만나면서 시작돼요. 이제 이게
아집이 작동하면서 문제가 시작돼. 그런데 대승기신론은 아무튼 대단하게 그 전부터 이 문제점을 지적해가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겼는가? 지적에 갔을 뿐이에요. 즉, 에고가 어떻게 생겨났고 세계가 어디서 나왔는가. 에고와 세계를 낳은 아래아식의 작용부터 문제 있다고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뭐랑 또 그냥 기독교 같으면 신이 우주를 만드셨다 그러면 만들고 나니까 인간과 세계가 탄생해서 지들끼리 지지고 복구했다 이 얘기인데, 신이 우주를 낳은 과정을 짚어가면서 신이 우주를 낳았을 때부터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때 왜 에고를 낳았고 그때 왜 세계를 낳아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했는가. 이게 인도식 사유라니까요. 인도는 이 세상을 만든 사람을 되게 저주해요. 그래서 열반을 추구하는 게 이 세상을 떠나버리겠다는 발상이 있어요. 근데 기독교는 그게 없으니까 하느님이 우주를 만드시고 뭐라고 해요? 나와 세계를 다 만드시고 나서 좋더라 하는 기독교의 긍정적인 세계관이죠. 좋더라. 이게 맞아요. 대승은 긍정적 세계관이에요.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니까 공에서 만들어진 색수상 행식이 보기 좋더라 해야 원래 맞죠. 반야신경은 지금 여기가 천국이라는 발상입니다. 정토고. 근데 지금 대승기신론은 다른 게 껴있어요. 그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게 인도 문화권의 어떤 사유가 꼈어요. 저는 그 대승의 본 논리는 아니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예,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